4, 4, 5, 8, 12, 14, 15. 볶음밥 두 개. 삼겹살 세 개. 삼겹살 세 개, 11인분. 8인분. 8인분 맞지? 박수 한 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가 매주 촬영하는 생방송 투데이 있잖아요. 거기서 왔던 맛집인데 제가 여기가 계속 몇 번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계속 생각나는 그런 맛?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주쿠미 내가 다 먹었지. 순식간에 사라진 우주쿠미 2인분이랑 삼겹살 2인분 더. 삼겹살 드세요? 네. 알몸이 턱 막히시나 봐요. 아니 사진 봐. 촬영해놓은 거 있잖아. 네, 맞아요. 이때 나왔죠. 11시인데 안에 가게 꽉 차있어요. 부추꼬미라는 메뉴가 있는데 한 판에 4인분까지 들어간다니까. 부추꼬미 일단은 4인분이랑 삼겹살 3인분 이렇게 시키고 좀 이따 더 시킬게요. 사장님. 네. 반갑죠. 내가 반갑다 인사했죠. 아까 전에 내가 인사했죠. 우리가 반갑습니다. 저 부추김이 일단 4인분이랑 삼겹살 3인분이랑 사이다 하나랑요. 네, 일단 그렇게만 주세요. 그럴까요? 이제는 놀리잖아. 저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 진짜요. 내가 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놀래지. 과메기도 하나 시키겠습니다. 많이 먹긴 먹어서 진짜. 알았어요. 갖다 드릴게요. 와, 뭐, 진짜. 빨리 나와라, 너무 배고프다. 진짜 배고파. 감사합니다. 여기는 진짜 부추가 되게 맛있어요. 부추가 고소해요. 이런 깻가루? 그런 게 들어가는데 엄청 고소해요. 맛있다. 아직 10인분 안 시켰어요. 아직 7인분 시켰어요. 더 먹을 거예요, 먹고. 짠, 쭈꾸미. 와, 여기다가 부추를 이렇게 같이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네. 그때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은데? 와. 너무 맛있어. 이건 삼겹살에다가 쭈꾸미랑 부추랑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저거보다 더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렇게 부추랑 삼겹살이랑 쭈꾸미랑 3단 콤보. 아, 진짜 맛있다. 부추만 먹어도 맛있어요.
잡곡밥 먹으면 대박이죠. 장난 아니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싶은데. 과메기도 왔다. 오,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김에다가 과메기를, 과메기 하나씩 먹으면 안 되죠. 과메기 세 개 얹어서 초장에다가 딱 얹어서 마늘도 하나 딱 얹고. 상추에다가 쭈꾸미 두 개 넣고, 쭈꾸미 두 개 넣고, 삼겹살 딱 얹은 다음에 부추까지. 삼합이죠. 머리 조그만 거 일단 먹어볼게요. 머리 어디냐? 생쭈꾸미라 이렇게 머리가 있어요. 머리 최고야 진짜. 엄청 녹진해요 막. 너무 맛있어. 머리를 이렇게 두 개를. 머리. 와. 와, 지금도 이렇게 맛있는데 알 있을 때 오면 대박이겠다. 너무 맛있다. 감자 진짜. 와, 너무 놀랐어. 삼겹살 잊고 있었어. 사실 삼겹살도 맛있는데 쭈꾸미가 너무 맛있으니까 삼겹살을 자꾸 잊어요. 삼겹살이랑 같이 이렇게. 삼겹살에 삼장을 좀 찍어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일단 부추도 딱 여기다가 하나 얹고. 와, 꿀짱 난다 진짜. 과메기. 과메기는 역시 마늘 하나 딱 올려서 먹는 게 최고예요. 김에다 마늘. 배추도 하나 올릴까? 여기 과메기 끊으셨는데 과메기 먹는 거 보고 다시 먹어야겠대요. 아니, 그거보다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어요. 근데 여기 살이 안 찌네. 이게 오늘 부럽죠. 저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는데 얼마나 부러워요. 머리 크. 야, 대왕 머리. 알인가? 아닌데? 뭐지? 아닌데? 너무 맛있는데? 뭐지? 알이 아닌데? 알은 아닌데 뭐지? 하나 더 먹어봐야 될 거 알 것 같아. 알 있다. 내장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맞죠? 막 안에서 막 와다다다 막 흩어지는 거. 와다다다 흩어졌는데 방금? 오, 너무 맛있어. 다 알이 있는 거네. 다 있어요. 어? 이게 알 조금씩 사요. 아, 알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와, 보인다.
오, 혹시 이거 다음에 제 건가요? 더 시킬 건데. 와, 진짜 크다. 와! 제가 이렇게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맛있어. 혹시 몇 시 먹었나요? 몇 시 먹었나요? 아, 저 못 먹나 했네. 하늘이 부러지는 줄 알았다. 주꾸미 자연분에다가 소면 부터가 있는 거예요. 주꾸미 네 개에다가 또 소면 다 하시라고요? 진짜 하세요. 놀이 여자예요. 어떻게 저리 들어갈까 이게. 와, 어, 이거 가져가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그거를 너무 많이 바꿨는데. 아, 그래요? 네. 와, 벌써 다 됐어요? 우와, 또 새로 나왔다. 너무 맛있겠다. 우와. 네. 우와. 우리 좀 나중에 드세요. 네. 맛있겠다. 박수 좀 주시고 가세요. 진짜 너무 놀랄 사람, 놀랄 사람. 와, 면, 면, 면. 너무 맛있어. 이게 면은 진짜 엄청 고소해요. 이게 섞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섞어서 양념이랑 면이랑 이렇게 먹어도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와. 와, 딱 면 이렇게 떠가지고,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머리는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딱딱 젓가락에 조그만 걸 끼워가지고. 과메기 짠. 과메기 좀. 머리. 알이 팍! 알이 막! 조금이 제가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주방 마감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주방 마감 됐죠? 진짜요? 머리는 절대 볶음밥이랑 섞으면 안 되고요. 머리는 혼자서 다 먹어줘야죠. 머리를 다 골라내고 볶음밥을 두 개만. 사장님, 볶음밥 두 개만 해주세요. 볶음밥 두 개 써? 어, 나 진짜. 아우, 나 진짜.
우와. 또 하나, 또 한 냄비네, 또 한 냄비. 이거 우리 손님들은 네 명에서 먹어요. 이거를 네 분이서 드신다. 잘게 잘게 해서 이렇게 비벼 먹어야 맛있죠. 너무 맛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여러분. 아, 와 미쳤다. 기가 막힌다. 와. 와. 식는 동안 머리 좀 먹고 있을게. 와. 말이 필요 없다. 국수보다 볶음밥 드세요. 국수도 맛있는데 볶음밥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숟갈 크게 떠가지고.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진짜. 진짜 너무 끝까지 맛있다, 이거. 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상상 못할 사람이야.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